신박한데? 24년 동안 범행이 일어난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남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봐요? 볼까요? 여기. 24년이나 보존되어 있는 현장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쓸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때는 1999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일본의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수확한 감을 이웃 주민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이웃 주민인 미나코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줄 알았던 미나코는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나코상? 초토 마테? 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는데요. 자고 있나? 라는 생각에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고 들어간 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해 있는 미나코였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사진첩에 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에 있는 남자는 사토루. 그 옆은 미나코. 둘은 1995년 7월에 결혼해 두 살의 아들을 두며 가정을 꾸린 부부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나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동료 사이에서 부부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미나코는 육아 때문에 잠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남편인 사토루가 더 열심히 일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차도 사는 등 형편도 좋아져 그들은 별다른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미나코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며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1999년 11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영업을 했던 사토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오전 9시경 출근 때문에 집을 나왔죠. 갔다 올게. 다녀와요. 미나코는 두살된 아들과 함께 남편을 배웅한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층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해 차 열쇠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녀는 차 범퍼를 긁어버리는 사고 때문에 수리를 맡기로 했었습니다. 지인의 남편이 도색을 해주기로 약속해 혹시 차 열쇠가 필요한지 물어본 것이었죠. 주말이라 아직 남편이 자고 있다는 지인의 말에 그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무렵 택배가 왔지만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집에 없었기에 택배기사는 부재표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택배 시스템은 직접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0시 무렵에도 그녀는 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11시 10분에 예약했던 동네 소아과의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11시 40분 무렵. 집으로 돌아오게 된 미나코. 차 범퍼를 도색하고 있던 지인의 남편과 인사를 나눈 그녀는 그대로 2층의 집으로 들어갔죠. 아, 차잘좀 부탁드릴게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까지도 별다른 전조나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후 1시 무렵 미나코의 이웃은 그녀의 집에서 옷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 누군가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무렵에 말이죠. 그리고 오후 2시에 가물주러 갔던 지인에 의해 미나코는 사망한 채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죠. 지인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911에 신고를 하게 되고 3층에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던 이웃은 미나코의 남편 사토루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아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전화했죠. 네? 아내가요? 직장에 있던 그는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저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됐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온 전화를 받고서야 아내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토루.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동네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살인 사건에 경찰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미나코와 사토루가 살고 있던 집의 내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현관 왼쪽에 위치한 부엌. 부엌 입구에 미나코는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나코의 손에는 방어흔이 있었습니다. 혈흔은 부엌과 세면장을 거쳐 현관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흔적으로 보았을 때 범인은 흉기로 그녀를 공격해 목에 치명상을 입힌 후 세면장에서 손을 씻고 도주한 듯 보였죠. 집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 테이블 뒤에는 미나코의 두 살 된 장남이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범인은 장남에게 별다른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미나코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을 보아 원한에 의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경찰. 그녀와 남편의 경우 이웃 주민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웃 주민들의 모든 지인들의 공통적인 진술이었습니다. 훗날 현장을 확인했던 남편 사토르는 그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TV 앞에 코타치에는 불어난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아침에 남긴 된장국이 놓여 있었죠. 우리 집은 안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에 택배 부재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택배기사가 왔다고 생각해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관 앞에는 처음 보는 유산균 음료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 팩은 아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이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던 유산균 음료는 제조 번호를 확인한 결과 현장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가게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균 음료를 누가 언제 구매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음료팩이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은 미나코가 범인을 안으로 들였다라는 말이죠. 그 뒤 범행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면식범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은 그녀를 공격해 잔인하게 살해했고 세면장에서 손을 씻은 뒤 도주한 것입니다. 특히
현관에 남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닌 제3자, 즉 범인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경찰은 범인이 몸싸움 중 다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나코의 손에서 방어흔이 발견됐을 뿐 현장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범인이 실수로 자기 손에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날붙이 흉기를 쥐었을 때 그림과 같이 사용하다 손을 다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인은 현관에 남은 혈흔을 밟고 지나가 족적을 남기는 어수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범인의 족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범인은 이러한 범행의 경험이 없는 초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DNA 감정을 해가게 됐습니다. 감정 결과 범인은 40대에서 50대 중년의 여성, 혈액형은 B형으로 굽이 높은 한국산 여성화를 신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 그녀가 신었을지도 모르는 신발들입니다. 범행 추정 시간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인 오전 11시 40분부터 발견됐던 오후 2시의 사이, 이 유실된 시간 속에 그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앞선 이웃들의 증언과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의 소화 상태를 보아 그녀는 오후 1시 무렵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과수는 밝혔습니다. 아마 이웃이 들었다는 1시 그 시간에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는 범인이 낸 소리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범인은 상처가 깊었는지 도주하는 동안 계속 피를 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흔적은 현장에서 500m나 떨어진 이나오 공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공원 안에 있는 수도가에서 한 번 더 피를 닦은 뒤 동쪽으로 향하는 작은 혈흔 자국을 남긴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범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원까지 이동하는 길목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일을 보았던 두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분홍색 상의 상하의 검은색이었어요. 한 명은 범인이 분홍색 상의를 입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위아래 모두 검은색이라고 증언해 다른 점이 있었지만 40대 중반의 여성 그리고 손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같은 증언을 내뱉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환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설명한 인상착의는 같은 인물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했기에 40대 중반의 여성이 한 손을 잡듯 누르고 있었다고 설명한 목격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범행 후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공원까지 걸어왔던 점, 역이나 정류장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유동인구가 적은 골목을 지나 공원까지 간 것으로 보아 범인은 인근 주민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공원과 현장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몽타주와 일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많은 단서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죠. 사건을 접한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추측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에 살았던 같은 성씨의 다른 주민을 노린 범행일 수도 있다. 미나코의 어머니가 암에 좋다며 무허가 음료를 판매하다 체포됐는데 당시 피해를 보았던 이들 중 한 명이 그녀의 가족이었던 그녀의 딸을 살해한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추측은 인터넷을 통해 난무했습니다.
무엇 하나 확인된 사실은 없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21년이 지난 2021년 3월에 당시 옆집에 살았던 이웃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처음 보는 여성과 대화하던 미나코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가방으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고 있던 외판원으로 보였던 여성, 난처해 하는 미나코와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했던 이웃 주민,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여성이 범인의 몽타주와 닮았다고 했던 증언 또한 있었지만 시간은 너무 오래 흘러버렸습니다. 당시 인근을 돌아다녔던 외판원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토루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부인이 무슨 연유로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범인을 잡는다면 현장에 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나코가 떠나고 나서 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의 달력은 1999년 11월 13일에 멈춰 있습니다. 그의 멈춰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흐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 남편은 범인이 될 수 없지, 멍청한 새끼야. 회사에서 돌아왔고 그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데 뭔 개잡소리야. 지금까지 존나 열심히 설명했구만. 바보 같은 새끼 아니야 저거. 야, 근데 이거, 와, 근데 진짜 97년도? 이때 CCTV가 없었나? 와, 불과 한 25년에서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완벽 범죄가 가능했던 시기였네. 그지 않아? 지금 같았으면은 강 잡을 텐데. 여자는 맞는 것 같아. 여자는 맞고 완전히 그냥 계획된 범죄였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웃 주민들, 지인들 전혀 미나코에게 그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고 그 치정 관계 이런 것들을 전혀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미나코는 친절한 그런 신혼부부 세댁에 불과했던 거지. 야, 왜냐면 칼 손잡이 부분이 보통 헌팅 나이프 같은 거 있잖아. 헌팅 나이프 같은 경우 여기 손잡이 부분에 손 다치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그 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 그지? 그냥 날붙이로 사람을 죽인 거야. 근데 그러면서 자기 손까지 찌른 거지. 손까지 이렇게 베이게 된 거지. 그리고 손을 감싸 안고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목격자 두 명이 발견을 했는데 한 명은 분홍색 옷을 입었다 그러고 한 명은 검은색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분홍색 옷이 재킷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벗어갖고 자기 손을 감싸고 갔지 않았을까? 그럼 분홍색 천 같은 걸로 뭐 손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증언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겉 표면이 분홍색이면은 안도 분홍색일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자켓 같은 것도 똘똘 말아가지고 손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그게 뭐
자켓인지 무슨 색이었는지 모를 거 아니야. 어. 환복을 한 거지. 그러고 손을 감싸서 손이 엄청 깊게 다친 거네. 아, 그럼 병원 같은 데를 좀 조사해 보면 되지 않았을까? 병원도 안 갔겠지? 수술 응급처치 했을라나? 꼬매야 되거든. 봐봐, 찌르다가 보통 검지나 중지까지 이렇게 팍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몸이 생각보다 단단해. 뼈 같은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못 쇄골 같은 데 찌르면은 오히려 내 손이 다칠 수도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손이 깊게 이렇게 베이게 되면은 거기는 꼬매지 않으면 계속 피가 날 수밖에 없거든. 그냥 우리가 칼로 손 베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지금. 피를 계속 흘리고 갔다니까 출혈이 상당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병원까지 안 가고 손 스스로 응급처치를 했을 수도 있겠네. 와 씨발, 이거는 병원만 뒤져봐도 나았을 텐데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아니 멀리 가가지고 그냥 뭐 치료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치료받으러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까? 와, 이거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무 안타깝다. CCTV가 없던 시절에는 진짜 사람 잡기 이렇게 힘드네. 다음 보겠습니다. 코트앵커 무무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